다 받았지? 자, 100일. 거기다가는 메모만 하고 적지 마, 답은. 그러니까 풀어야 될 문제들만 체크를 해놔. 내가 풀어주는 것만. 그래서 그거 하나만 오늘 시험을 볼게. 자, 오늘은 간단해. 여기는 인을 썼어. 여기는 온을 썼어. 여기는 앳을 썼어. 이렇게 한 거지? 8시야. 그럼 8시에 할 적에는 뭘 쓰냐면 앳을 써. 이거는 뭐야? 월요일이야. 이걸 쓰면 월요일에 이런 말이야. 이거는 4월? 와, 이 손가락을 써야 되는 거야? 네. 원숭이도 아니고 진짜 4월이지. 저렇게 쓰면 뭐냐? 4월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뭘 배우냐면은 이런 at, on, in이라는 말을 배우는데 이런 거는 뭐라고 부른다? 접 속사가 아니라 전치사라고 그러는 거야. 아까 뜻이 어떻게 됐어? 뭐, 에, 이 정도 했지? 뜻이 아주 미세. 뭐, 어디에, 뭐, 어디로, 어디까지, 뭐,처럼. 이렇게 좀 독립적으로는 뜻이 안 되고 뭔가 명사. 이런 말 뒤에다가 이렇게 명사를 갖다 붙이는 거야. 이 뒤에다가. 이렇게 명사를 갖다가 다 붙이면서 그 명사의 뜻에 뭐, 어디로, 어디까지, 뭐, 이렇게 세세한 뜻을 주는 거. 요런 게 전치사다. 전치사라는 것은 명사 앞에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접속사는 뭐였어? 주어 동사 앞에 쓰는 거지? 요거랑 구별되는 게 이제 접속사야. 접속사 뭐 떠올라? 뭐 when, 뭐할 때라든지, 뭐 until, 언제까지라든지, 뭐뭐 한다면 if라든지. 이런 다음에 뭘 쓴다면은 주어 동사를 쓰는 거야. 그래서 주어 동사 앞에 쓰는 건 접속사, 요런 명사 앞에 쓰는 거는 전치사.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전치사는 이세 개뿐일까? 아니야. 한 서른 개 정도 돼, 말하자면. 그러면 어떤 때뭘 쓸지는 어떻게 구분할까? 이런 거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야 되는 건데, 오늘은 시간에 쓰는 전치사를 한번 봐볼게. 시간에. 자, 보면 알겠지만은, at 8. 8시에 할 적에는 at을 써. 5시에도 그렇고. 밤에. at 9. 이렇게 써. 밤에도. at the end of October. 10월 말에. 이런 뜻이야. 이럴 때도 at을 써. 그래서 뭐의 끝에 at the end of나 밤이나 몇시 이런 때는 at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at은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건데 이 보통 보는 하루보다 작은 시간을 쓸 적에 보통 이렇게 써. 이거 봐. 하루 8시, 9시 이런 거는 하루보다 작잖아. 자, 그렇게 된다. 내려가가지고, 자, 오늘 한번 봐볼게. 어떤 때 썼나? 자, 이런 거. 일요일에 하면은, 일요일에, on Sunday, Sundays, 이렇게 써. Friday, 금요일에, November 20th, 11월 20일에, Friday night, 금요일 밤에, 아까 밤에는 뭐 썼어? at을 썼는데, 월요일 밤에, 금요일 밤에 해가지고, 그냥 밤에가 아니라, 이렇게 특정한 날 밤에 할 적에는, 오늘 써.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런 말도, 이브도 뭐야? 밤이지. 그럴 때도 오늘 써.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때 쓰냐면은, 오는 하루 개념일 적에 주로 쓰거나, 아니면 특정한 날일 적에, 오늘 보통 써. 그래서 보통 특정한 날이 뭐야? 자기 인생이 제일 특별한 날이 언제야? 생일날이죠. 그럴 때도 뭐라고 하냐면은 on birthday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지. 원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특별한 날이라든지 특별한 밤이라든지 이럴 때는 오늘 쓴다. 그리고 대부분 하루 개념일 때 오늘 쓰는 거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어디 갔지? 없지.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도 쓰는 경우들도 있어.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켄드는 주말이야. 주말에 이런 말. 주말에 이렇게 쓸 적에도 주말도 결국은 뭐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이나 뭐 하루 정도지? 그래서 주말에 할 적에도 오늘 써.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려가 가지고 인을 봐볼게. 자, 인은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루보다 큰 개념에다.
막 이렇게 4월에 6월에 이렇게 2013년에 봄에 여름에 가을에 이런 식으로 어때? 하루보다 큰 시간 일적에는 언제 할 적에 인을 써. 하루보다 큰 시장.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가 뭐가 있냐면은, 자, 여기 있는 것들 보면 알겠지만은, 전부 다 뭐가 붙었어, 안 붙었어? at, on, in이 안 붙었지. 그래서, 뭐, 이번 주말에, 다음 주말에, 이렇게 할 적에,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말이야. 이런 말이 붙으면은, on, it, at, 이런 걸 안 써.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every summer는, 매번 뭐 마다야. 그래서 every summer 하면 여름마다 이런 말이야. 이런 말이 붙어도 at on이나 안 써. 그 다음에 last summer, 지난 여름, 이런 last라는 말이 붙어도 안 써. next Monday, 다음 월요일 이것도 안 써. 자, 다시 말해서 this나 that이 붙었거나 last나 next가 붙었거나 every가 붙었거나 이런 말들이 붙었을 때는 안 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래서 이 at도, in도, on도 안 쓰는 경우는 저런 식으로 뭐 this나 that이 붙었거나 아니면은 next나 last가 붙었거나 아니면 뭐 every가 붙었거나 아니면 모든에서 all이 붙었거나 저런 말들은 안 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 2번 보면은, 자, 이럴 때는 뭐냐면은 지나면이라는 뜻일 때가 있어. 그래서 in 5 minutes, 5분 지나면, 5분 있다가 이런 말이야. in a few days, 며칠 지나면, 며칠 있다가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얼마 지나면, 얼마 있으면 이럴 때는 in을 쓴다 하는 거야. 자, 넘어갑니다. 자, 좀 이따 시험 볼 적에는 내가 해준 거 플러스 홀수번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해준 거하고 홀수번 하는 거야. 내가 해준 거 플러스 짝수해라 하면은 짝수. 홀 아니면 짝. 이렇게 불러줄 테니까 하면 돼. 자, I got up. 일어났다. 8시에? At 8. 이렇게 되겠지. 하루보다 작다. 그 다음에 자, at만 찾아볼까 또? 요거 되겠지? 밤에. At night. 밤에. At 8 되게 되지. 이거 뭘까? At the end of the month. 이달 말에. 말에 할 적에도 at the end 이렇게 써. 7번도 되지 않아요? 7번 볼까? 자, 이거 7번이 뭐야? At 7:30 이렇게 돼 있지. 7시 30분. 자, 그다음에 이제 하루 개념 on 한번 보자. on. on 어디 있을까? at all in the end. 어? 저거 아니구나. 온이 온이 왜 온이 하나도 없어? 안 보인다. 자, 그러면 하루를 넘어버리는 거 가보자. 6번. 아, at이랑 in만 넣어. 이거 되겠지. 아, at과 in만 넣으래? 네. 아, 어쩐지. in May 이렇게 되겠지. 5월에. 그 다음에 이거 2000년에 이것도 하루 넘어버리지? in 2000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에는 다 in을 써. in the morning 아침에. in the evening 저녁에. 이런 거 다 in 쓰지. 아까 night도 at이었으니까 한밤 자정에도 뭐겠어? at midnight 이렇게 되는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뭐였어? 하루보다 기니까 in the summer 이렇게 되겠지. 6번은 아 in 방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단어래. 자, 그러면은 at 골라볼게. at 요거다. 9번도 있다. 순서대로 at 요거는 2시 30분 지난 거다. 그래서 2시 반 이런 뜻이야.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at 11:45. 이거 정오에 이런 말이야. 하루보다 작지? at noon. 15번? at night.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 없네. 자, 이제는 on으로 가보자. 하루나 특정한 날. Wednesday. 4번? On Thursday, 목요일에. 4번은? 이것도 딱 특정한 몇월 며칠이지? 오늘 쓰는 거야. On September, 9월 24일.
4번 on Wednesday? 맞네. 이건 뭐 쓸까? New Year's Eve, 이브날. 이것도 특정한 날이지. 그래서 on New Year's Eve도 on을 써. 그 다음에 요거 Friday morning, 특정한 날 아침. 원래 아침, 점심, 저녁에는 뭘 써?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the afternoon이지.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뭐 금요일 저녁에 이럴 때는 특정한 날로 치는 거야. 그럴 때는 뭘 쓴다? 특정한 날은? 특정한 날은? on을 쓰는 거야. 그래서 on Saturday night 이렇게 돼. 주말도 하루니까 on the weekend 이렇게 써. 17번. 자, 그럼 하루보다 큰 in을 가보자. In the winter. 겨울에. 그 다음에 in the morning, in September, 9월에, in 2007, 2007년에. 자, 이런 개념으로 가겠지. 남은 거는 안 하나? 다 있나? 16번. 11번 했어? 11번? 네. 11번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것들은? 11번이 뭐지? 16번. 거. A만 맞느냐? 둘 다 both, 둘 다 맞느냐, B만 맞느냐를 써야 하는 거야. 자, 가볼게. 이거 I always feel tired at the evening? 아니지, 어떻게 써? 저녁에 in the, in the evening 이렇게 돼 있지.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I always feel tired in the evening? 이거 맞지? B. 자, 이거 틀렸고. 자, 5번 Tom started his new job on May 18. 어? 다 쓰면 안 돼. On May 18, 5월 18일에? 특정한 날이지? On 맞네. 5월 18일에? 아, 온이 없는데. 온이 없지? 네. 자, 아까 뺄 수 있는 것들 잠깐 배웠지? 자, 여기를 보란 말이야. On, 다 뺐지? 아, 네. 빼도 돼. 몇 월 며칠에 할 적에는 오는 이렇게 빼도 되는 날들이 있어. 금요일에, 일요일에, 뭐 20, 11월 20일에 뭐 이런 때들은 다 온 빼도 상관없어. 됐어. 요 정도까지. 그렇게 하고 3, 6, 9 붙은 것들은 다 해봐. 3, 6, 9. 내가 해준 거 다 하고 3, 6, 9 붙은 거 다 하고 현재 사진부터 보내. 반칙한 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적은 사람은 다 지우든지 이렇게 검게 칠하든지 해서 아무것도 없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새 종이로 바꾸거나 그래서 정정